남자 애들이 여행 왔나? 학교 안 가나? 부산이면 놀러 왔나? 저기 봐봐. 해운대 골목시장. 시레트 집에서 엄마가 올라가고 내보고 돌멩이 올리라고 바람 불고 비 오면은 이렇게 시레트 집으로 날아가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옛날에 요 정도면 좀 잘 사는 건데 이 집은. 여기 텃밭도 있다. 잘 해놨다 맞지? 어 저 무 올라온 거 봐봐. 보이나? 어. 여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다시 시내를 했는 것 같다. 아 유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어 여기 유리가. 어 엄마야 무서워 봐라. 엄마야. 어, 내 뭘 하겠다. 내 뭘 하겠다. 나라. 왔다 야. 느끼 잠깐. 오기 형. 밑에를 보고 와야지. 보인다. 엄마야 내 뭘 놀러 가겠다 이거. 가봐. 시끄럽다. 가봐라 빨리. 가라. 나 못 가겠다. 가라. 까불지 말고. 출발. 빨리 가. 밑에 보고. 밑에 보고 가야지. 밑에 보고. 밑에 보면 못 가겠다. 난 못 가겠다. 여기는 장만이고 여기가 더 우리나라
심장이 뭐 심장이 위에 보고 와라 그거. 여기 왜 그 지금 있노? 먹방 그 디저트 사러 왔었잖아. 이게 먹방을 찍을 마음이 아니네. 같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젊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 그 먹는 거를 즐겁게 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지를 못할 것 같아. 휴가를 만약에 줬으면 올해 더 기분 좋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저 자신 또한 마음을 다 쓰려야 되는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도 평일날에 갔다 왔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는데 어저께 자다가 가슴에 압박이 오더라고. 이게 내 나름대로의 이게 스트레스가 오나 봐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애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기간은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먹방하는 영상보다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날씨도 지금 너무 정말 좋네.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 말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바람 쐬고 하다 보면 그 시간만은 좀 잊어지니까. 자꾸 뉴스 들고 뭐 핸드폰 보면 자꾸 그런 것만 나오니까 저도 지금 핸드폰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응답하라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니까 기분 좋은 드라마만 입으로 그냥 틀어놓고. 그래, 안 그럴 때는 밖에 나서 이렇게 저도 그냥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도와주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 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먹방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뭐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맛있는 게 먹을 게 있는가? 가보자 어디. 고고 가자. Let's go.